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또 게스트 왔다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네, 명곡 네. 토요일에 만나자. 네, 대단했어요. 대단한 미션 왔다 가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리프의 뻔뻔함에 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네. 네, 엄청난 멜로디가 대단했었죠. 멜로디가 네,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뭐. 토요일 뭐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쿼드코어텍스의 좀 가요적인 포텐을 좀 알아보고자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네. 클린턴도 좋고 뭐 저희가 뭐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녹음할 때는 되게 디테일을 잡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막 불러와서 뭐 얼추 이럴 것이다만 잡았는데도 뭐 거의 퀄리티도 좋았었고 네네. 일단 공간계 진짜 좋았죠. 진짜 예술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홀리버브 딱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바로 감동. 네, 감동. 그렇습니다. 저 소름이 네. 살짝 약간 쭈뼛 섰어요. 진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보컬에 걸었던 스프링 리버브도 아주 좋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네, 락 사운드 좀 락 사운드 네, 네. 들어보죠. 조금 더 강하게 좀 지난번에 만들었던 뭐 그냥 그 거기에서 좀 더 사운드 세게 잡아가면서 네. 락을 그냥 한번 쫙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도 가보죠 뭐. 네. 강렬하네. 선생님 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랑 네. 코드는 제가 드렸으니까 거기에 네네.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코드 백킹부터 가볼게요.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곡은 곡 제목이 뭔가요? 아 일단은 곡 제목은 없고요. 뭐 네. 친구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 근데 이제 일단은 백킹 한번 해보시면서 느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는 그 뒤에는 풀어줘야겠다. 뒤에는 네네, 풀어서 네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네.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짧은 구달인데 네. 네, 바로 더블링 할게요. 네. 멋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여기서... 거는 뭐 계속 쌓는 재미가 있죠 또. 그죠? 또 튜닝을 또 잠깐 좀. 네. 또 뭐 튜닝 하는 것도 좀 보여 드리고. 아우, 아주 좋아요. 훌륭하죠? 그죠? 이렇게 튜닝 살짝 나갑니다. 튜너가 아주 예뻐요. 좋아요? 요거는 게인을 조금 줄일게요. 좋네요. 뭐 요 정도만 하죠 일단. 네, 깔끔합니다. 요건 트래블 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또 계속 쌓아볼까요? 그 다음에는 트레몰로 좀 걸고 싶어요. 아 트레몰로요? 네. 모듈레이션 쪽에 들어가면 트레몰로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한 포인트가 들어볼까요? 되네요. 네. 좀 더 크면 좋겠죠? 좀만 더 크면 좋겠어요. 네.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곡을 만드셨다고요? 아 그럼요. 친구 관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죠.
맞잖아요. 아 그럼요.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딜레이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네. 옳죠. 그리고 딜레이를 또 걸 거예요. 테이프 좋아요. 제가 테이프 딜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옳죠. 그리고 이게 지금 홀인가요? 홀이죠. 네. 오 좋아 좋아. 아 좋네요. 그래서 트러블 좀 줄이고요. 기타를 한 1년 쉬셨다더니 기타를 참 잘 치십니다. 그래도 아유 뭐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건 잊으셔도 돼요. 아, 아까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아 좋습니다. 선준비. 네. 바로 가볼게요. 멋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하시나요? 바로 네. 해볼게요. 네. 이제 요즘에 약간 좀 이렇게 멋있네요. 뭐 좀 그래요 그죠? 네. 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러네요. 네. 자, 여기서 라스트 라스트 솔로 요즘은 좀 이런 거 좀 좋은 거 같아요. 요거도 좀 주고 오케이 가볼게요. 이런 뭐 근데 이거는 노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뒤에 약간 살짝, 저기 어딘가에 있는 아련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 리드톤은 좀 잘 들려야 되는데 일부러 공간기를 좀 많이 걸었어요. 지금 저 마지막에 녹음한 두 개의 라인들을 일부러 네. 양쪽으로 좀 펜을 갈라가지고 네 벌려놨습니다. 아 벌써 벌려놨어. 네. 뭐 찰떡이죠 바로. 네. 한번 그러면 모니터를 한번 해보도록 모니터 한번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아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멋있습니다. 아니 공간계가 진짜 좋아요. 공간계 예술입니다. 공간계는 어떻게 이렇게 나지? 와 정말 원래 잘 우리가 사실 좀 좋아하는 게 뭐 적당히 줄 건 주지만 네. 아래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후작업으로 사실 좀 해서 좀 더 좋은 플러그인을 걸어가지고 그렇죠.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좋네요. 후작업 플러그인을 따로 안 걸고 그냥 자체 플러그인 그냥 요거 쓰고 그냥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낼 것 같아요. 오 훌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곡인지 이제 노래를 불러주셔야죠. 그 네. 뭐 어차피 작업하시면 네네 그 뭐 이거 곡 받으신 친구분 하고 내가 가이드는 해놔야 되죠. 가이드는 해놔야 되니까 가이드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 하고 따라 부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하십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쓰신 곡 과연 어떤 곡일지. 자 그럼 바로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친구로 지내자. 네, 아 친구로 아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는 곡이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친구로 지내자. 왜냐하면 아, 그 친구 마지막 말이 아 친구로 지내자고 친구 지내자고 해서 친구 지내기로 하셨어요. 아,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봤는데 처음에 아 인상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약간 시비 거는 쪽으로 이렇게 아~ 쳐다보는데 어.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원래 좀 눈이 좀 싸나워. 아, 그래서 원래 좀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와서 어. 친구로 지내자. 어. 그게 딱 마지막이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래서 어 그래 어. 친구로 지내자 어. 라고 했죠 제가. 그렇군요. 그런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 곡이에요.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친구가 된 거네요. 네네네. 아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친구로 그렇죠. 지내자. 야 가사가 뭐 엄청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야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노래. 네. 친구로 지내자. 자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친구로 지내자. 아 이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노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 그, 친구를 잘 사귀자는 네, 교훈을 그쵸. 주는 노래 친구로 지내자. 네, 매트 네, 그런 곡이었고요. 이렇게. 우리 뭐 마지막으로 네, 기타만 솔로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킹입니다. 네. 아, 좋아. 어, 이게 진짜 이제 기본 앰프에다가 드라이브만 저희가 오버드랍 추가한 이게 건데. 이게 진짜 그 홀에서 앰프 소리 듣는 것 같아요. 네, 어, 좋아요. 어, 이건 개인만 살짝 네. 뺀 사운드. 그다음에 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묶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네네네. 뭐 어차피 다들... 백킹 빼고 들어볼게요. 이렇게만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우, 벌써 어. 이미 좋아. 와. 오, 오 좋은데 솔로까지. 네. 백킹 빼놓고만. 백킹 다 넣어서 들어볼게요. 기타 풀 트랙. 야, 아 존재감이 확실히 좋다. 아 히트 예감입니다. 선생님 계약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친구로 지내자. 김은정의 미친 텐션으로. 자 토요일에 만나자예요. 야, 친구로 지내자. 토요일에 만나자 친구로 지내자. 네. 어처구니 없는. 네, 청유용 세트 두 개가 네. 오늘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친구가 됐기 때문에 토요일에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네. 이게 프리퀄이군요, 약간. 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친구랑 친구랑 역시 토요일에 만나야 제맛이죠. 그렇죠. 네, 금요일에 만나면 좀 아쉽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로 지내자. 어, 토요일에 만나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어, 쿼드코어텍스 진짜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사운드를 만들면서 장르별로 적용을 해봤는데 어, 너무 직관적이고 편하고 사운드 좋고 저는 이거 약간 구매가 저번에 사실 저도 기타만 했을 때는 좋구나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 그 제가 이제 직접 얹으면서 이걸 사운드를 체감을 해보니까 오 이거 약간 사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보통 저희가 뭐 많은 리뷰를 하지만 이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캠퍼 프랙탈 둘의 싸움이었다. 맞아요. 이제는 사실 그 사이에 누가 올라간다 그 말은 다들 좀 애매한 포지션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 체급까지는 맞아요. 이제 나왔던 애들이 근데 이제 3파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 뭐 쓰니 했을 때 나는 코드 써, 나는 캠퍼 써, 나는 프랙탈 써라는 말이 물론 조금 장르는 다르지만 옥스도 있었죠. 근데 네네네. 옥스는 좀 근데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3파전에 오.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좋은 페달 이거는 정말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나 코드 써 이게 진짜 정말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듣게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만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쿼드코어텍스 이렇게 장르 특집으로 또 한번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정말 좋은 악기고 특히 공간계가 정말 큰 강점이라는 네, 거 끝내줍니다. 그리고 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지컬적으로도 또 많은 그런 어떤 장점을 누리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고 맞습니다. 가벼우니까 어, 너무 들고 네.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쿼드코어텍스 오늘 어, 락 특별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정말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고민하신 뒤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